언니 불쌍해요. 말도 못하게 불쌍하고 정말이에요. 내가 언니가 보고 싶어 진짜로. 언니는 그래도 열심히 할 거 하고, 어? 응? 너 찾아와서 이따 마지막에는 죽었건만. 여기 언니가 둘이 죽었나니. 왜 언니하고 작은 언니하고. 어, 둘이가 들어온다. 어, 둘이가. 그 애기 때 죽은 언니하고. 둘째 언니하고. 우리 둘째 언니 진짜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다. 맨날 이 언니는 일밖에 몰랐다고. 언니 눈 뜨면 공부하고 일하고. 맞아요. 바느질하고.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엄마한테 그 모진 세월 다.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너나 이 언니를 가르쳤다 해도 이 언니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다. 언니가 나보다 더 묻어나대. 그리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네가 부모 같았고 나를 볼 때 많이 의지하라고 성격이 그래 묻어했었다고. 언니가 묻어내요. 응. 근데 언니가 너무 불쌍하게 살다 가가지고. 뭘 그래 불쌍하냐. 나는 공부할 만치 했고 내 운이 안 따라줬고 그 자리까지 가긴 했으나 다 이루지는 못했다.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했었다. 맞아요. 예, 예. 죽고 싶지 않았다. 맞아요.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정말 죽기 싫었다. 왜냐면 내가 이뤄놓은 걸 다 놓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언니 물건 물고 소리고 있어 내가. 내가 너한테 다 알려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일찍이 다 너한테 다 남겨주고 다 이렇게 뭐 해주고 할 건데 너도 자식이 없고 나도 자식이 없다. 응? 그러니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죽어서야 너한테 억울하다 소리를 한다. 살았을 때는 별로 말도 없었고 내가 주어진 길이 그냥 내 팔자리니 하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바로 서면 되겠지 하고 내가 엄마가 그런 일이 있어도 어디 나가서도 입 덮고도 안 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이어서도 입 덮고도 내가 말 안 했다. 언니 그랬어요. 언니는 교양 있고 교양 찾았어야만 됐고 어?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다 교수들하고 박사들하고 앉았을 때도 내가 지기 싫었고 밤새워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갔었고. 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다. 괜찮다. 이제는 후학들을 가리면서 내가 명예나게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병이 찾아왔다. 맞아요. 살만하니까 간다 그랬어요. 이런 내가 병이 나이 먹으면서 언니가 너무 불쌍하고 두고두고 불쌍해요. 그래 내가 후학들을 두고 애들을 가르쳐 놓고 내 자리에서 조금 그때 가면 여행도 좀 가고 니하고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먹자마자 이 병이 딱 찾아왔다.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심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도 좋다는 데 다 찾아가서 좋다는 거는 다 해봐야 되겠다. 다 했어. 여기가 안 맞으면 저기서 해봤고 저기가 안 맞으면 여기서 해봤고 이렇게 좋다더라 저렇게 잘한다더라 내가 다 해봤다. 언니 혼자 현장에 아둥바둥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죽게 됐어.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도 안 되더라. 내가 이뤄놨던 직업, 내가 만들어놨던 거, 내가 특허 내놨던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너무너무 원통하다. 내가 이거를 죽기 전에 컴퓨터 같으면 순아 언니 마음이 너한테라도 이렇게 다 주고 가고 싶은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 그래서 이 가슴에 총알 맞은 것처럼 나중에는 다 전이가 되고. 예, 전이 돼서 죽었어요. 다 전이가 됐어. 이게 목으로, 머리로, 이 췌장으로 다 온 전신에 다 전이 돼갖고 전이가 돼서 그때 네 품에 그때부터 네 품에 들어앉아서 내가 하루하루 연명치료하면서 살았다. 그래 언니 데리고 왔을 때 호스피스였어. 그래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 맞아.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송장이었다고.
제가 언니 가고 나서 한동안 맨날 울었어요. 맨날. 그래서 아까 그 고모자하고 언니가 이렇게 들어서서 너도 건강관리 좀 하고 살아라고. 왜 이러고 사냐고. 어? 우리도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다. 이 한복 나다리를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도 이 천에 치여서 내가 가는 줄을 몰랐다고. 그러니 이게 벌이 되고 이게 살이 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으니 나도 그거를 벗으려면 아버지 손길 잡고 잠시 오늘은 좀 떨어져 있어야 너한테 왔다 갔다 출라왕래를 안 해야 조상이 오니 사자도 오고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닦아주자고 왔다고. 그러니 그리 알아라고. 예. 좋은 날, 좋은 시에 우리 다시 만나고 건강하게 잘 예. 챙겨 먹고 이제는 이 가슴에서 놔버리란다. 예. 네가 놔줘야 이 끈을 놔줘야 가지. 예. 그래 이 죽은 귀신이 나한테 그런다.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하다. 그 속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맴돌고 앉아서 하늘 보고 탄식하고 땅을 보고 울고 있다. 그러지 마라. 그래봐야 병이 오면 네가 내 곁에 오는 것밖에 안 된다. 예. 살아서 네 식으로라도 마무리를 잘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예. 알았지? 예. 그러니까는 좋은 날 좋은 시에 보고 오늘은 잠 못 자고 힘들고 이 눈에 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도 시력이 별로 안 좋았다. 끝에는. 그렇죠. 눈이 별로 안 좋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도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안압이 그렇게 높고 해도 그냥 여사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무슨 말인 줄 알지? 예. 그래서 자꾸 와서 이렇게 표적 주고 했던 거 오늘은 닦아갈 테니 상문 주당으로 이렇게 눈을 자꾸 가린단 말이야. 그냥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침착하라.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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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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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 왔다 인연아. 다리 아프다, 주물려라. 아이고, 금시 집구석에, 징글징글하다, 서방이 내 맘대로 되나, 자식이 내 맘대로 되나. 저기 가서 물이나 좀 가져와라. 니나, 내가 키워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응? 내가 니 애비만 안 만나고 이 집에 시집만 안 왔더라면 응? 왼수들이 따로 없다, 왼수들이. 먹을 게 있어, 응? 무슨 유선지 재산이 있어. 아니냐? 그리고 너 엄마, 너가 할매 안 빌었다고 말하지 말한다. 자기가 천주교를 갖건 기독교를 갖건 자기 할매는 삼반 물반 이렇게 많이 빌었다. 그 꼬라지도 보기 싫고 자기 엄마한테 안 빈다고 뭐라 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나도 그런 신줄이 있으니까 천하 때부터 내가 교를 달리해가 믿었고 그리고 너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교에 푹 빠졌고 그래서 그 교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살았다. 그래도 왜 내 팔자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나는 이래 사는 게 싫었다. 나는 많이 배우고 싶었고 나도 친정열에 있을 때 나도 출세하고 싶었고 엄마 평소에 했단 말이야. 나는 글도 많이 배우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엄마 똑똑했어. 아니 그래 엄마가 내가 네가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낳아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다. 그래서 징글징글하고 내가 너희 볼 때마다 아득아득하고 도망가자 하니 불쌍하고 있자 하니 억울하고 가만히 있자 하니 남들한테 그지 깡깨기 같이 산다 소리 듣기 싫어서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고 아글아글하고 내가 살았다. 근데 나한테 잘 살아보기도 전에 나한테 이런 병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아프지 마라. 예. 내가 이 선생님이 좀 풀어준다 하니 예. 나중에 만날 때는 허리 펴고 안 만나. 예, 그러죠. 괜찮지. 잘 가, 엄마.
고생했다. 고생했다. 알았다. 다 내 딸들 똑똑하다. 미안하다. 괜찮아. 고생했다. 괜찮다 엄마. 니도 나 이자 보고 나도 너희 니 이자 보고 저쪽 가가지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구만. 에이, 그러니 조상이 가는 길에 싹 다 풀어갈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안고에 매여 있는 거, 엄마가 됐든 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다음에 얼마 안 살다가 죽은 형제 일신, 그 다음에 고모, 이렇게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렇게 다 닦아서 오색 나다리에 천안고에 풀고 갈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알제? 내 누군지 몰라? 어? 가자. 살면 뭐하노? 가자. 순아, 금해순이 맨날 죽는다 소리고, 맨날 죽고 싶다 하고, 응? 조상이 불러서 오나? 사람이 불러서 오지. 지가 이 세상 살기 싫다 하고 그만 살겠다 하고 죽고 싶다 하고 어떻게 죽으면 잘 죽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자가 가지. 어? 살고 싶은 사람한테 사자가 가는 거 봤냐? 살고 싶은 사람한테 사자가 갈 때는 사람이 병 들어가 더 이상 못 살게 됐을 때는 지가 살고 싶어도 내가 가지. 근데 멀쩡한 사람이 죽고 싶다 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가지. 남사자 둘, 여사자 하나, 때로는 여사자 둘, 남사자 하나. 네 꿈에 안 보여줬어? 그래, 우리들이 와서 관제도 놓고 말썽과 구설을 놓고, 그래 올 때는 우리만 왔겠냐? 아이고, 올 때는 우리만 왔겠냐? 가자. 한지고 원지는 조상 풀어보자 하니 그 원인을 너무 몰랐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어떻게 하고 닦고 살아야 되는지, 조상을 풀고 살아야 되는지, 기원 드리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살을 안 맞고 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날이었다. 그래서 사자도 이렇게 따라들고 남의 조상도 뜬기 잡기처럼 따라들고 우리가 그러지 허주 잡신 그리고 외조부리에서도 외가댁에서도 삼촌자 허망하게 죽은 너들은 너희들은 알도 못하는 삼촌 어? 그 다음에 고모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죽었던 고모 다 이런 식으로 미망기 미홍기가 되고 홍사 흉사 예탐사 쉽게 말하면 다 막아놓고 이 나다리 오색천에 오색천왕고에 다 묶여서 벌전에 살을 맞고 죽었대도 가언이 아니다. 그래서 한지고 원진 사람들이 오니 네가 앉아있어도 한숨이요 서서도 한숨이고 그랬던 가물 오늘은 낱낱이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80% 이상은 다 벗겨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직업도 되고 돈도 된다 엄마 이 깃발은 다시 한번 직업에다가 기운을 넣어줄 거고 손끝에 제주 재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원성취 바라고 원하는 대로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조금씩 조금씩 손잡고 따라오면 인도해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금시가자 보통 업이 넘으니 그걸 잘 받들고 아 옛날에 우리 집엔 이런 게 있었나 보다 근데 이걸 다 거역하니 이래 됐나 보다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라도 빌 테니 내가 기도를 한 번을 드려도 할아버지 알아주세요 그 손 열어서 내가 마무리 잘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알고 가면 괜찮다 이 말이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엄마를 지켜주는 동자 애기가 있다고 짜깐한 동자 애기가 전국 동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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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엄마한테 기쁨 주고 예쁨 주고 웃음꽃 만발하게 하고 엄마가 쓰러질 때 되면 오뚜기처럼 세우고 했던 동자 애기가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한 번씩 어제 죽을 것 같이 울다가도 오늘 이렇게 웃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 네가 생각하면서 아 나 오즈리가 빠졌나 한나사가 빠졌나 지금 이상하게 어이없이 웃음이 나와 어 그래 굶다가 아 나는 다 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다 하기도 싫다 했다가 어떤 때는 과자에 꼽히거나 그거에 꼽히면 주구장창 먹고 한 번씩 미친듯이 돌아다니고 쪼글쪼글쪼글 거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애기가 어? 업둥이라고 엄마한테는 보이진 않지만 엄마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직감으로 기운으로 엄마가 절벽에 떨어질 만하면 탁 잡고 엄마 아직 아니야 이러고 잡고 있는 동자가 있는데 그 동자 애기 조금 있다가 풀어보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기운 넣어주고 재수 넣어주고 용기 넣어주고 희망 넣어주고 어? 운 넣어주고 그리고 직업에 길문 열어주고 돈도 좀 열어주라고 그렇게 데리고 좀 있다가 본인이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하면 몸을 풀어서 열어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내가 뭐라 하면 이게 흔들리거든. 흔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봐봐. 금시가정에 할아버지도 오시고 금시가정에 그 할아버지 밑에 똑똑한 애기, 도령 애기가 온다고 그게 동자라고 이걸 한다고 신이 오는 거 아니야. 신받으라는 건 더더욱 아니야. 엄마한테 내가 말을 했지만 와 있다는 거를 조금 느끼라고 하는 행위야. 뭐 눈을 감아. 눈을 이렇게 감아. 북경의 길문을 열으시고 지하동에 다 길문을 열고 언제 왔었는데 엄마 15, 17살 때부터 맞으면 흔들어 어 표적 주고 죽을 겁이 넘기고 몸에다가도 상처 주고 표적 주고 맞아 아니야 엄마 느낌대로만 대답하면 돼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니까 숨 크게 쉬고 후유 오늘 날이 들었으니 금시 가자 어떠한 가정이 되냐
우리 가정 우리 명당에 일곱 칠성님 전에 다 불을 켜놓고 낮은 데는 재성님 전에 불을 켜놓고 대대손손 빌어나던 가정이 분명한데 신에서 눈을 감고 벌을 주니 하나같이 다 벌전에 죽고 오늘날에 이 아이 하나 남았다. 그래도 하마나 깨우치고 하마나 알아줄까 꿈에 선몽도 놓고 귀신도 넣어보고 사자도 넣어보고 느낌도 주고 감동도 줬다. 근데 너무 모르니 너무 무서워하니 그냥 알아만 줘도 맞지요? 알아만 줘도 알아만 줘도 죽은 자는 천도에서 보낼 거고 산 자는 영화를 줄 것인데 너무 몰랐다. 그러니 오늘은 몸으로라도 잠시 풀어서 이 아이 몸에서 잠깐 풀어서 내려앉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감고 있으니 이 아이도 아프고 무겁고 풀어서 이 아이가 있다는 거 몸으로라도 알고 알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기 동자 엄마 지켜주는 동자 애기 와서 엄마한테 얘기 주고 가자! 다리 벌리고 중심 잡고 엄마 후 숨 쉬고 심호흡하면 돼. 편안하게 물 좀 주세요. 오늘날에 지켜주던 금시 가정의 동자에게 왔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다. 몸이 다 읊어지고 시려지고 이렇게 젖은 몸이 되고 가신 몸이 되어서 아무리 제주 재간 주고 내가 지켜주러 왔다고 나건만은 너무 모른다. 그리고 개를 키우고 뭐를 고양이를 바깥에 밥을 주는지 어쩌는지 엄마 그래서 너무 누리고 빌이니까 애기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고 살으라고 꿈에 선봉 주면 교회 가서 빌어버리고 들어가려면 이 가슴에 개를 안고 있고 못 키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비켜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이 읽어질 것 같고 조상들은 차고 들어오고 엄마한테 어찌됐건 수술이 되었든 화상이 되었든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표적을 많이 줬고 15, 16살 때부터 아니야? 그건 맞아요. 15, 16살 때부터 몸 아프게 했고 느낌 줬고 그래서 엄마가 죽어질 때마다 잡아당기고 아니다 아니다 엄마 나를 찾아라 할아버지 찾아라 우리 금시가정 찾아라 금시가정 윗줄을 찾아라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 지기 이런 거를 엄마가 100%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동자에게 알아주고 이 동자가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주고 그 느낌을 아 너였구나 할아버지가 보내줘서 엄마 지키라고 그랬었구나 그게 신감이었구나 그게 기감이었구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야가 네 무당시키려고 온 거 아니라고 엄마 지켜줘라 지금처럼 엄마 신 안 받아도 되고 너 있다는 거 알아주고 엄마 첫째는 건강 엄마가 살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랑 기운 열어주고 그 할머니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기운을 엄마한테 갖다 줘서 엄마가 상생한 기운으로 기운 좋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알았지?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젖은 기운에 조상 기운에 상문 기운에 사자 기운에 눌려 있어서 이렇게 밖에는 못해. 그래서 다음에 너 또 알아주고 네가 엄마한테 요것도 만들자 저것도 해보자 요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상한 거 아이디어도 팍 주고 영감도 팍 주고 그랬어요. 갑자기 도깨비처럼 발딱 일어나서 요것도 해보자 저것도 만들어보자 한 거 너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 그게 동자라고 느낌 알았지? 예. 그러니까 엄마 꼭 지켜줘라. 잘했어 수고했어. 금시가정의 직업동자, 명동자, 복동자,
우리가 아이고 할매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구려알 같은 내 새끼. 어? 금이동자 무슨 동자 무슨 동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네 이거는 뭐고 소원 성취.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거 이제 알고 가고 깨우치고 가고 개념을 바꿔가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어준대. 그래서 이 정성 드리고 난 다음에 금방 좋아지진 않지만 차례차례 7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엄마가 직업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인연을 다 만들어줘서 엄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대. 예. 첫 번째는 엄마 명이 다 돼서 오늘은 명줄 있는 일이야. 그래서 조상들도 잠시 잠깐 들어서서 닦아주고 예. 그 다음에 엄마 일신에 젖어있던 것도 싹 닦아줬으니 이거는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깃발이고 재수 깃발이라거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재수 받을 거라고. 예, 응, 그래 세 번 절하세요. 이제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건 저도 좀 알고 있어요. 나오기까지 힘들었지. 선생님이 엄마를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엄마 모습까지 생시하고 똑같아. 예, 앉아 있는 모습 뭐, 어? 엄마가 평소 했던 얘기, 어, 똑같아. 맞아요. 에,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똑같아. 언니도 언니는 이제 간진 좀 오래됐지만 자기 평소 가기 전에 나한테 했던 얘기들 예, 그런 건 지금도 하네. 아 여기 선생님들 제가 굉장히 황송해요. 황송하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머리가 아까까지 되게 아팠는데 좀 눈앞도 조금 편안해졌고 내일 가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저도 영적 예찰을 하러 갔을 때 어느 정도 감은 있었지만 이 양주부리로 금시가정 유시명당에 어찌되었건 간에 이 명장들이 다 났던 가정이었고 집안에 뭐 그림이면 그림, 서예면 서예, 한복이면 한복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이면 기술 이렇게 다 명장들이 났던 가정인데 한 집안에 몰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 한때 한 시절에는 부와 명예를 같이 다 거머졌던 가정이긴 하나 신에서 점주 한 사주대로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었을 때는 한 번쯤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그 감사함에 굴복하고 살아라고 했건만 돈의 노예가 돼서 살다 보니 우한 질고 말 그대로 질병과 우한의 연속이어서 그런 죽음들을 맞이하고 이번 사례자가 그 명장의 기운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운을 가지고 이제 엄마가 했던 거 언니가 했던 것들을 다 이어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그 다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 재간으로 갈 수 있도록 동자 얘기가 와서 이 새말새미채 이 나다리 천을 만지면서 그 명을 또 한번 이어가고 거기에 들어오는 고는 다 풀어내고 자기가 그 천을 통해서 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길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본인도 개인도 그 길을 알고 잘 따라오고 그 다음 기도 정성 드리고 그 벌을 잘 벗기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건강할 것이며 자기가 이 제주 재간을 가지고 이 다루면서 얼마든지 먹고 자고 자기 말려는 편하리라고 봅니다.